고마우신 구독자님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한 삶에 정말로 중요한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책.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책 소개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틈새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빠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책,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웨일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박정은 트레이너입니다. 박정은 트레이너는 이화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7년 차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보다 어떻게 꾸준하게 운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보통 운동에 대한 목표를 잡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 목표를 잡을 때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할까로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운동을 소개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동작부터 운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동작 세 가지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호흡이고, 두 번째는 자세,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 즉 스쿼트입니다. 이것이 무슨 운동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세 가지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운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른 호흡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또는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할 때 하면 좋고요. 그냥 평소에도 하면 좋은데요.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도 할수 있는 호흡 운동법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양손을 갈비뼈에 대고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비뼈가 전후 좌우로 모두 확장이 되는 것을 손으로 느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10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코어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손을 좀 내려서 옆구리에 대시고요. 숨을 코로 크게 들이쉬면서 가슴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까지 같이 확장되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면서 갈비뼈가 줄어들고 배도 천천히 버티면서 줄어들도록 조절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갈비뼈와 복부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면서 숨을 쉴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방법인데요. 척추 커브를 지키면서 앉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의자에 앉아서 척추가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정수리를 하늘에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앉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쪽 척추가 살짝 앞으로 기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게 엉덩이뼈를 의자 바닥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호흡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런 올바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 갈비뼈가 잘 팽창될 수 있도록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쉽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갈비뼈뿐만 아니라 옆구리도 함께 팽창될 수 있도록 코 호흡을 천천히 해봅니다. 우선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러한 자세로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고 강한 코어를 만드는데 매우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몸이 좀 찌뿌둥할 때 하면 좋고요.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몸에 맞는 스쿼트 하는 방법인데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제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1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발 간격은 골반보다 살짝 넓게 잡고요. 발끝은 11시와 1시 방향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발등이 무릎 바로 아래쪽에 있을 수 있게 발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요. 발가락은 가볍게 바닥에 닿아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고 상체를 기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곧게 유지한 상태로 상체를 구부리면서 엉덩이가 들리면 그 다음에 2번 그림처럼 뒤꿈치에 힘을 주어서 뒤로 빠져있던 엉덩이를 제자리로 가져오면서 일어섭니다. 그 다음 앉을 때는 3번 그림처럼 고관절을 잡으면서 머리 정수리 부분이 당겨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허리나 등이 굽어지지 않게 하면서 앉으면 되고요. 이때 숨을 들이쉬면서 앉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그림처럼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바르게 앉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스쿼트는 일하다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하거나 퇴근 후에 체력이 좀 남아있을 때 여러 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알아봤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들도 나오고요. 또 휴식과 회복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할때 숨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무게인지, 또 운동하면서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시작한 사람들, 또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바빠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이책 소개와 함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운동 꾸준히 하시고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